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씀, 너무 그래. 나 너무 그래. 왜 그럴까? 내가 뭐 잘못했나? 슈발? 집착을 하게 되고, 잠도 못 자. 엄청 생각 많이 해. 그러니까 은근히 되게 개쫄보야. 톡한번 보내도, 왜안 읽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1년 3개월 만에 다시 이제 MBTI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트위치 방송 처음 초창기 때 MBTI 검사를 바로 때렸어요. 그 당시 엠프제가 나왔어요. 1년 3개월 동안의 이 스트리머 생활을 거치면서 저조차도 뭔가 성격이 바뀐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 여기서 엠프제가 나오면 진짜 빼봐. Menu's MBTI is bald. 자, 그래서 한번 무료 성격 유형 검사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발표 영상 보셔도 알겠지만 사람 자체가 기본적으로 제 자신을 프로모션 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당당해. 럭키 백수잖아요. 그래서 조금 강력한 동의 쪽으로 뺄게. 한 요 정도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한다. 왜 비동의를 해야 된다고? 아, 뭐야! 아, 다시 할게.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부정 질문, 여러분들, 이거, 그러니까 내용 일치하고 내용 불일치에 내가 좀 헷갈렸네. 자, 여러분들, 다시. 비동의를 좀 간략하게 봐가지고요.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아. 이거는 정말 동의. 용납이 안 돼, 나는, 여러분들.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거에서 다 파생이 돼요. 저는 주기적으로 문자 메시지함도 체크해. 스팸도 하나하나 보면서 수신 거부 눌러.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거 조금 아닌 것 같아, 지금. 이게 제가 그 롤데이를 나갔을 때 한타 상황에 중압감을 받아. 그럼 그럴 때 앞에 있는 탱커를 물어버리잖아. 그럼 바로 이제 한숨 소리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요건 좀 집중력이 부족해서 비동의 쪽으로 살짝 찍을게요.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이, 먼저 걷네요. 그러니까 좀 웬만한 내가 대화를 먼저 털어.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두 명이 있어도 오디오 강박증이 있다 보니까 그 공기를 못 참아. 비동의 쪽으로 좀 많이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네. 말빨, 말을 하는 능력치, 이거 진짜 엄청 소중하다고 많이 느끼거든, 살면서. 그러니까 외대부고로 갔을 때도 면접으로 통과를 했고 마지막에 고려대학교 입학할 때도 면접이 컸었고요. 지금 방송할 때도 말빨이 크고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말빨 포션이 좀 크기 때문에 한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맞는 게 약간 방구석러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입시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게임에서도 그렇고 무지성적인 그 의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 번쯤 내가 내 집 앞에 있는 카페벤에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이 악플러들에 대한 어떤 샤라웃이랄까? 이 사람들한테 내가 내 말을 조금 그래도 갖다 박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동의 쪽으로 갈게요. 주목받는 이런 거, 이거는 좀 세게 비동의 갈게요. 왜냐면 문수인스가 이런 말 했죠. 저는 인정받으러 나왔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랩은 못 끊어요. 주목받고 인정받고 이래야 돼. 내가 살아 있음을 거기서 느껴. 댓글에 칭찬이 나올 때 도움이 됐다 이럴 때 가슴이 뛰지. 나 때문에 영향을 받는구나. 컨텐츠에 미쳐있어.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기회가 있을 때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아, 창의성하고 현실성하고 비교했을 때는 현실이 좀 가까운 것 같긴 하거든. 컨텐츠 제작에 여러분들 창의성이 더 돋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 자체가 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게임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창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난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건 쪽 한 요 정도로 갈게요. 감정의 기복. 아, 요거 조금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솔직히 요즘 좀 커. 근데 우울한 게 좀 많이 좀 찾아오긴 하는데 금방 극복돼. 한 코너 한번 하거나 금방 또 시청자를 우쭈쭈 한번 해주거나 아니면 조회수가 또 갑자기 오를 때 그리고 DM으로 오빠 때문에 힘을 받아요. 형 정말 사랑해. 형 DM 좀 와줘. 형 이런 갑자기 또 우울해져. 근데 어쨌든 간에 기복이 좀 심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동의 쪽으로 좀 찍어줄게요, 저는. 세게 좀 찍자, 요거. 자,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줌 맞짱 토론이요? 그러니까 줌 맞짱 토론인지 토론 동아리의 토론인지 이런 게 좀 중요해서 그러니까 어그로보다 진실 더 중요하시. 그렇지 않죠. 맞짱 토론의 80-90%는 거짓이에요. 사실상 혓바닥 그 자체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비동의 찍을게. 이거 중립을 내가 찍기 싫어가지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한. 아니요. 이거는 엄청 생각을 많이 해. 그러니까 은근히 되게 개쫄보야. 톡 한번 보내도 왜 안 읽지? 그리고 이제 다른 막 대형 스트리머나 유튜버들 합방을 해. 발언을 할 때 있어서는 무지성적인데 그 뒤에 되게 막 뒷수습도 하려고 하고 되게 갑자기 개쫄보가 되거든요. 혼났다 안 혼났다. 하나 둘 셋. 세게 혼났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세게 비동의를 좀 찍을게요.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뒤쪽에서는 쿨하지 못해. 많이 찍을게 그냥.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아니야 결국에는 안 부러워하는 것 같아. 결국은 내가 가진 특성을 믿는 것 같아.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애가 강해. 결국 내 장점을 찾아. 부러울 때가 조금 있어. 외모적인 것도 있고 뭐 돈적인 것도 있고 결국 그 세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기도 하는데 결국 내 자신으로 돌아오는 나를 발견해. 요건 조금 비동의로 갈게요.
자, 40%까지 왔습니다.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한 일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흥분해요. 굉장히 흥분하지. 요즘 아이디어 싸움이고 모든 게 사실은 모든 인간관계라든가 업무 처리 능력이 있어서 공상과 아이디어가 거의 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조금 거센 비동의?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씀, 아, 이거 너무 그래. 아우 나 너무 그래. 아 왜 그럴까? 내가 뭐 잘못했나? 슈발? 집착을 하게 되고 잠도 못 자. 아 왜 그래? 네 거센동을 좀 하고요.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단 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 똑똑이란 기준이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인간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좀 외톨이가 되지 않아서 좋겠거든요. 오히려 악할 땐 악해야 돼. 이게 뭐 진짜 뭐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 걸 챙길 땐 좀 챙겨야 돼. 호구가 되어서는 안 돼.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서 이거는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할 필요성 좀 있어. 약간 비동의 가겠습니다.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방하는 이거 뭐 코스프레야? 그러니까 이게 질문 자체가 슈바 해독이 안 돼. 비문학 독해가 안 되거든. 야 뭐냐 이거? 그러니까 좀 갖춘다는 거잖아. 이런 거는 나 진짜 안 즐겨. 이거 좀 세게 비동의 갈게. 편하게 여러분들 반팔티 하나 입고 반바지 하나 입고 아리가리 털면서 그게 좋죠. 인정?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면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고척돔에서 하는 상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 혼자 막 여러분들 막 노래 틀면서 약간 뚱치뚱치한 거 있잖아. 여러분들 방구석에서 침대 위에서 한번 뛰어도 보고 한번 여러분 이단 옆차기도 갈겨보고 예 그러면서 발바닥에 멍도 나보고 그런 거 알지? 요거 조금 센 동의. 너? 그니까 조용하진 않아요. 이건 진짜 아니지. 그니까 방송 때 오프킹인데 어떻게 절대 내성적이고 조용하다고 볼 수는 없어. 우리 같은 퀵마우스들은 한 번 터지면 농철이거든? 자 이건 아니죠.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 어려워합니다. 아니 아니 그건 아니야. 일은 일이야. 난 일은 진짜 확실하게. 아니 뭐 자기만의 역할을 안 하면 기본적으로 때려 부셔야 돼 여러분들. 네. No? 해고할 사람 해고해야 돼. 자기 맡은 일에 완수를 못하고 네가 선택했지. 공부도 마쳐. 네가 했잖아. 네가 고등학교 왔는데 공부를 안 해? 나가! 왜 선택에 책임을 안 지는데? 그럼 못해. 네가 원하는 거 이룰 수가 없어. 인간 실존에 대한 그러니까 이건 네가 샤르트르냐인데 네가 이거 윤리아 사상을 선택했냐인데 자 이거 16 퍼스널리티 대표가 여러분들 이거 내가 볼 때 실존주의자인데? 이럴 때가 근데 있긴 해. 이게 되게 좀 좋은 질문이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저것 삶에 치고 하다 보면 본질로 돌아오거든. 왜 살지 나는? 돈이 아주 없을 때와 돈이 아주 많을 때 이런 생각 좀 잠기긴 하죠. 이렇게까지 내가 가는 이유가 있을까? 관성적인 걸까? 목표가 있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한 계속 내가 철학적인 고민을 하지. 윤리교육과시군요. 살동이로 가자. 중요한 결정을 내려갈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오수는 가슴이 시켰어. 그래 내 인생에서 가장 터닝포인트가 뭐야? 오수잖아. 이거는 가슴이 시켰어. 사수 오수하는 이유가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가슴이 뛰니까. 어느 순간부터의 결정에 있어서는 논리가 필요가 없어. 왜? 예측 불가능한 우리가 변수가 많잖아. 요즘 세태가. 그치? 다른 사람 시선이 그땐 중요할까? 그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Important decision. 자, no.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면 정신적이지. 이건 무조건이야. 문제를 처리한 방법을 네가 안다? 그럼 네가 대통령 하세요. 네가 국무총리 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결국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 돼. 오히려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단편적일 수 있어. 그 뒤에 얘가 생기는 문제는 못 처리해. 그건 자기만의 감성으로 극복을 해야 되거든. 지금 정신적인 지지를 주고 네가 할 수 있다는 힘을 불어주는 게 훨씬 더 난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건 조금 센 동의. 사실이 뒷받침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되는... 아니죠. 이거는 배척될 건 배척을 하고 내가 잘못된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나가서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걸 확인을 못하고 인터넷 세계에서만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인터넷은 자기 의견이 아니고 극단적으로 글을 쓰는 경우도 많잖아. 좀 감정에 휩쓸려서 그런 식의 이제 사고방식으로 좀 귀결된 사람들은 그 견해를 존중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네. 궁금해. 왜 이렇게 난 궁금할까? 오지랖이 왜 이렇게 넓을까? 오지랖이.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야. 좀 궁금해. 나랑 다른 분야도 궁금해. 장한테 왜 나갔어? 게임하면서 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너무 궁금했어. 너무 그 세계가 궁금했어.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갈 수 있을까? 궁금했어. 와! 밖에 안 나왔다.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단 벽 가까이 자리합니다. 이거는 가오가이냐 논리왕 정기냐 이거거든요. 난 중앙에 좀 모이게 할 거야. 마피아 게임 할래? 약간 나가 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약비동.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무조건이지. 그러니까 부건명인데 권력보다는 명예죠. 인정받고 싶다. 어떤 측면에 인정받고 싶냐면 그냥 내가 보던 스타가 왜 내가 될 수 없지 이런 생각이 난 아직도 있어. 내가 왜 1박 2일에 나갈 수 없지. 내가 무한도.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직도 있긴 해. 솔직히 내 능력치를 믿어요. 지금도 믿고 난 믿어. 특히나 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사실상 교육에서는 이제 뭐 공부 능력치 이런 걸로는 조금 애매띠하죠. 뭐 우리나라에 해봤자 한 많이 쳐봤자 5%? 한 10% 정도라 봐.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근데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능력치랑 합쳐졌을 때는 저는 느낌 있다 보거든요. 네 느낌 있다 봐요. 빡동이 찍자.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영화 같은 거는 진짜 약간 데이트 수단. 같이 보는 사람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것도 여행하고 똑같은 맥락인 거 아시겠어요? 같이 가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아, 영화 내용이 그렇게 중요해? 나의 어떤 심금을 울릴 만큼 내 인생에 막 지배적인 영화 이런 거 사실 솔직히 딱 없어. 오히려 사람이 남아, 사람이. 그 사람이 했던 말이 훨씬 남아. 사회적 상황에 주도적으로. 마지막 질문이 정말 이거를 내가 지금 완큰 똥으로 갈까, 약큰 똥으로 갈까인데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긴 있었어. 자! 드디어 1년 3개월 만에 제 MBTI가 과연 또 M프제가 나올지 검사 결과 공개합니다! 아! ESF! 와! 야, 근데 또 외교관이네? ESFJ-T입니다. 와! 근데 EFJ는 똑같네. 와... FJ, 하나가 바뀌었네요. 사교용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긴 어렵지만 간단히 표현하자면 이들은 인기쟁이입니다.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의 일거수이투족을 모두 알기를 원합니다. 인스타 스토리 자주 봐. 궁금해, 그들의 삶. 과학이론이나 국제정치와 같은 대화 주제는 사교용 사람의 관심을 오래 잡아두지 못합니다. 맞아. 나 여러분들 그런 채널 잘 못 봐요, 사실은. 대신 이들은 패션이나 외모. 와, 나 깡 스타일리스트 자주 봐. 미쳤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가지? 이게 지금 발목 양말 신는 게 맞나? 야, 나 짱구대리 개 많이 보잖아.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같은 대화 수에 더 많은 관심을. 맞아! 야, 맞는데 이거다! 야, 이거 같아! 실생활 이야기나 가십거리가 이들한테 한마디로 빵과 버터. 와! 나 빵 버터 안 먹잖아. 이런 얘기 하느라고. 또한 계급 체계를 선호한. 아닙니다. 이건 좀, 계급체, 아니,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좀 수호하길 원하고요. 특히 동정심을 필요하는 간호나 의료 분야에 적합하다. 의대 육수각인데?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싶어 하면 관습을 받지 않으면 시무룩해. 흥미로운 사실. 대학에 남아도. 야, 이거 F를 예상했어? 와, 이거 N수를 예상하는데? 야, 이건 좀 많이 아프다. 야, 근데 교육이 나와버린다. 야, 이건 진짜 크다. 야, 정확한데? 나 애정 결핍이야. 건강 되게 안 좋다 얘기하잖아, 맨날. 나 심해지고 있어. 맞아, 나 안부 계속 물어봐. 나 근황 토크 계속 가잖아. 근황에 미쳐있어. 라디오 스타야. 이건. 이건. 이렇게 MBTI 알아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일단은 바뀐 것 같습니다. 살짝. 근데 정말 찐텐으로 했고요, 검사를. ESFJ이신 분들 댓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bet.